그림자 송재학. 가끔 내 그림자가 앞뒤 둘이다. 그들은 진하고 연한 색으로 나누어진다. 앞 그림자는 언구럭스러워 그늘에 들어가면 실루엣처럼 봉긋하고, 뒤 그림자는 무거워 우울증과 비슷하다. 흩어지고 모이니 벌거숭이. 저들을 쉬이 호명하지 못하겠다. 그림자의 눈치를 보며 조심하는 계단을 내려간다. 난간은 순간 비틀거리며 그림자의 빈혈을 붙들지만, 그림자도 계단을 놓칠세라 육신보다 먼저 이지러진다. 잊었던 통증 여럿이 그림자를 으깬다. 발목이 뭉개어져도 참아내자 그림자는 흔들리더니 겨우 하나가 된다. 등에 육신을 떼어내지 못하니까 자세히 살피면 윤곽이 매끈하지 않다. 그림자가 두통을 만지다가 병실을 지나친다. 일상에 문학을 더하다. 이수명 문학집배원이 전달합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그림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육체를 숨길 수 없고 그것이 투명하지도 못하기에 그림자는 엄연한 현실이 된다. 이 그림자를 버릴 수도 치울 수도 없다. 날마다 마주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약간 곤욕스러운 일이다. 그림자는 나라는 존재와 행위를 빠짐없이 지상에 그려나가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 속에서 취소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림자를 보며 날마다 깨닫는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이 시에서는 그림자가 먼저 보이고 먼저 움직인다. 그림자가 마치 나보다 주도적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나타나지 않고 그림자만 계속 묘사되는 것이다. 그림자는 둘이 되기도 하고, 둘은 앞뒤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그림자는 육신보다 먼저 이지러진다. 이뿐인가? 그림자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내가 없거나 생략된 세계에서의 그림자들의 혼재,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은 신비하고 서늘하다.